자, 오늘은 어떤 컨텐츠죠? 또 법정 컨텐츠에서 그쵸? 얘기했었던 네. 룰북을 한번 기억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이 좀 무겁네요. 이제 정한 룰은 정확하게 네. 진짜 지키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진짜로 앞으로 각자 오빵은 이 룰 안에서 가겠다. 각자 오빵, 글자 오빵, 색깔 오빵, 룰북을 만들 거예요. 근데 오늘 한 번에 다 정할 수는 없으니까 뭐 민법, 형법이 있다면 그 전에 헌법이 있죠. 일단 헌법이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그래서 진짜 이번에 적은 거는 지켜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는데 불편함 없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번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일단 우리가 각자 오빠를 하면 게임을 하잖아요. 그걸 무조건적으로 승복한다. 항상 승복하고 인정하고 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그쵸? 하겠습니다. 자, 2번 상대 음식을 뺏어먹지 않는다. 뿌리지 않는다. 룰북에 뿌린다는 말이 왜 들어가요? 세비지 않는다 갑시다. 세비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동씨는 세비진 않았지만 이건 먹은 건데요? 이렇게 하면 안 그러죠. 선생님 그래요 또? 그래서 막아놔야 돼. 어떤 경우에도 네, 절대 먹지 않는다. 절대 먹지 않는다. 자, 3번 만약에 먹을 시 상대방 음식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갈 때가 있어. 그쵸? 인식하지 못한 채 나도 몰라 그냥 나도 먹고 나서 내가 먹었네 이런 알 때가 있어. 네. 어길 시 1번 음식 헌납 반납? 헌납? 반납은 얘한테 주는 건 반납이고 너한테 주는 건 헌납이지. 음식만 헌납하면 안 돼. 왜냐면 맛없는 거 나왔고 나 저게 맛있어 보이는데 확 먹고 음식 헌납하지 네! 그러고 너 주면 안 되잖아. 너무 너나 할 법한 다 틀어봐야 돼. 2번 그에 상응하는 벌칙을 수행한다. 그거는 PD가 정해주는 거. 네. 다 수용이 돼. 아니 그럼요. 아이 반칙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룰북에 있는 건데 헌법. 아이씨. 그럼 제가 댓글 투표를 할게요. 시청자 투표를 해서 그걸 지금 나중에 따로 찍을 수 있어요. 오케이. 자, 3번 제일 중요한 것도 하나 있어요. 욕설. 아, 욕하면 안 되지. 욕설 쓰지 않는다. 이게 욕설이 조금은 들어가야 또 약간 리얼함과 생동감과 약간 인간적인 좀 있지 않을까요? 아, 물론 제가 지금 말하는 욕설이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라메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과한 욕설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지 말고 네. 사용하지 않는 거 원칙으로 가고 네. 대신 벌칙의 수위를 저거 합시다. 2판대 맞기. 바로 이렇게. 이렇게. 못하겠어. 무서워서 못하겠어. 되세요, 룰이에요. 네. 이러면 욕 안 해요? 네, 안 할 것 같아요. 어길씨 입 한 대. 아니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런 경우에는 좀 봐주세요. 상대 음식을 뺏어 먹는데 모두가 내가 너의 음식을 뺏어 먹길 바랄 타이밍이 꼭 한 번씩 있어. 그리고 욕설도 진짜 얄밉게 욕설만 안 하고 얄밉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때 내가 욕하는 걸 듣고 사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단 말이야. 그런 딱 상황에 맞는 경우는 좀 봐주는 걸로 갑시다. 이거 헌법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예능인데 어떻게 예능을 헌법으로 해요? 가끔 봐준다. 모든 시청자가 행복하려면 사실 유두리가 있어야 되긴 해. 부작용을 한번 보여주죠. 부작용? 네, 부작용. 안녕하세요, 재열 씨. 네, 안녕하세요, 네. 기동 씨. 오늘 컨텐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 컨텐츠는 예. 기다란데 짤짤한입니다. 게임 바로 하시죠. 바이바이포. 저는 그러면 길다란을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짤다란을 가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 주세요. 굉장히 맛있고 달달구리하고 매콤구리하네요. 다음 음식 주세요. 굉장히 맛있네요. 너무 길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서로 상대방의 음식에 너무 관심을 또 안 가질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약간의 유도리예요. 유도리예요? 유도리? 유도리. 도리. 유도리. 유도리. 아, 바지 아랫도리, 윗도리. 하지만 과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유도리만 되는 거죠.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 이외의 디테일한 룰들은 이제 시청자들이랑 같이 네. 호흡하면서 만들어가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거 각자 오빵뿐만이 아니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딱 저희가 딱 보고 딱 하나하나씩 추가하는 걸로 여러분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저희가 수행하는 핫도그가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초심 X 이런데 이러니까 조심스럽다는 소리 나오죠. 이거 룰 잘 정한 것 같은데요? 예. 네.